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하는 두 가지 불안에 떠는 가운데 장신대학교 김철웅 교수님이 예전에 설교했던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신대학교 김철웅 교수님은 젊은 시절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셨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의 세계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김철웅 교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토대로 혼돈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빗대어서 한국교회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지적한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에 빠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경건이고 자신을 포기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어려운 길로 가야 하는 것인데 한국교회는 번영주의 신학에 매달려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에 너무 몰두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소외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단의 메시지에서는 예수 믿고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세속주의를 주입하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연합하여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욕을 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저희들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본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좌파 사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좌파 사상은 기독교와 양립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현대의 좌파 사상은 포용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과 동성애는 성경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종교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라는 명목하에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들은 어김없이 기독교는 무너졌으며 영국과 같이 출석 성도가 70%였던 나라가 지금은 겨우 몇 자리의 퍼센테이지만 있을 정도로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라고 하던지 동성애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과 성경보다는 세상과 짝을 하면서 기독교의 교리가 배타적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 앞에서 김철웅 교수님의 설교는 한국의 상황과 너무나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호두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며 기독교인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질병 속에서 저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의 뿌리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인 물질주의와 좌파 사상의 영을 몰아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